네, 정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능점수법의 간이법 풀이 예제를 보고 간이법을 어떻게 우리가 풀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기능점수법이 시험에 나오면 풀이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정규법보다는 간이법으로 기출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간이법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이번 예제를 통해서 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간이법에 지금까지 나왔던 간이법 풀이 문제가 여러 개 있지만 제가 그중에 하나 샘플을 기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와 봤습니다. 보통 이제 업무 기능 요건을 해보면 우리가 데이터 기능 점수와 트랜잭션 기능 점수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 기능 점수와 트랜잭션 기능 점수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능 수와 트랜잭션 기능 수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능 수를 알기 위해서는 이게 내부 논리 파일 IRF인지 또는 외부 연계 파일 EIF인지를 분리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분리를 하려고 하면 그 어플리케이션의 경계 식별,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의 경계 식별이 돼야지만 데이터 기능 측정과 트랜잭션 기능 측정이 되겠죠. 그리고 간이법이기 때문에 복잡도 부분은 평균 복잡도를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여기 보이는 이 그림, 이 사원 DB, 직무 DB, 부서 DB, 표준 직무 DB라는 이네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IRF에 속하는지 EIF에 속하는지와 그다음에 트랜잭션에 대한 기능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업무 기능 요건을 보고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인사 기본 정보를 관리한다. 인사 담당자가 인사 기본 정보를 관리하는 걸로 봐서 이것은 우리 내부, 우리 경계 내부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ILF라고 보여지죠. 내부 논리 파일, 즉 사원 DB와 부서 DB가 내부 논리 파일이고요. 두 번째, 인사 담당자가 임직원의 직무 정보, 사원 부서 직무까지 포함됐네요. 이 직무까지도 다 IRF에 포함된다. 문맥상 그렇게 보이고, 를 산업인력공단의 표준 직무 DB와 연계한다. 산업인력공단의 표준 직무 DB, 문맥상으로 봐서는 이 표준 직무 DB는 외부에 있는 파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부 연계 파일, 표준 직무 DB를 외부 연계 파일인 EIF로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IRF는 DB가 3개고요. EIF는 1개인 걸로 현재 보입니다. 그다음 그러면 이제 데이터 기능 수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고요. 인사 담당자가 부서별 각종 최신 통계 자료, 자, 각종 최신 통계 자료를 요거는 데이터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기능 수는 데이터베이스 관점이고 트랜잭션 기능 수는 화면 인터페이스 관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화면 관점. 그러면 각종 최신 통계 자료를 어쨌든 이 DB에서 데이터를 긁어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최신 통계 자료를 조회하거나 출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회 한 개와 출력 한 개의 트랜잭션 수를 추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고민되는 여지는 좀 있어요. 각종 최신 통계 자료가 몇 번인지가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한 개로 잡고 문제를 푸는 게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해 기능 점수 산출 방법, 간이법, 정규법 요거는 이제 따로 고민을 해 보시고요. 우리는 풀이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평균 복잡도, 간이법인 경우는 기능 유형에 따라서 평균 복잡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정규법보다는 계산하기가 편하고, 만약에 정규법인 경우는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능별 복잡도에 대한 매트릭이 주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간이법은 이런 매트릭을 주어지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복잡도 표를 주어줍니다. 그러면 EI, EO, EQ, IRF, EIF 개수를 파악한다면
각각 개수 곱하기 평균 복잡도를 곱해주면 바로 이제 기능 점수가 나오는 거죠. 각각의 기능 점수.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 논리 파일은 우리 아까 보신 것처럼 사원, 부서, 직무 이래서 3개가 되겠고요. 외부 연계 파일은 산업인력 공단의 표준 직무 DB 1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부 입력은 현재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외부 입력은 현재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외부 출력은 최신 통계 자료 출력이 하나가 있고, 외부 조회는 최신 통계 자료 조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출력과 조회는 복잡도가 틀리죠. 자, 그래서 데이터 기능 점수의 내부 논리 파일 IRF 점수 플러스 외부 연계 파일 점수가 EIF 점수가 더해지면 되는데, 더해질 때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7.4와 5.5와 같이 평균 복잡도를 여기에서 곱해준 개수와 평균 복잡도를 곱해서 더해줍니다. 그럼 27.7이 나오고요. 트랜잭션 기능 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도를 곱해서 각각 곱해주면 되죠. 우리 보면 외부 입력은 없고요. 외부 출력 1개 곱하기 5.4. 그 다음에 외부 조회 1개 곱하기 3.8. 여기 보면 나오죠. 3.8. 그럼 9.2가 나오고, 미조정 기능 점수는 36.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36.9. 그러면 조정인자 값은, 자, 36.9가 미조정 기능 점수고, 여기에 조정인자 값을 곱해주면 되죠. 근데 보통 IFPUG에서 하는 것은 14개 항목에 대한 가중치 합 곱하기 0.01 플러스 0.65. 이게 공식입니다. 요 공식을 해서 해주면 되는데, 그 가중치를 3이라고 임의로 지정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문제에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3이든 2든 1이든 주어주면 됩니다. 주어준 다음에 곱하기 0.01 플러스 0.65 하면 1.07이 나오죠. 그래서 임의로 가중치, 각 항목의 가중치를 3으로 가정했다. 그리고 미조정 기능 점수 곱하기 조정인자 값을 하면 요걸 두개 곱해주면 결과가 이런 식으로 39.48이 나온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